안녕하세요. 와치리입니다. 오늘은 시계 생활과 관련된 좀 실제 일상에서 좀 필요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해외 직구로 시계를 구매할 때 정확한 세금 계산에 대한 것인데요. 해외에서 병행 신제품이나 중고 제품을 구매할 시에 제품 가격 외에 세금이 얼마나 더 붙는지 미리 대충 예상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시계는 고가인데다가 사치품이기 때문에 금액대가 높습니다. 나라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해서 총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직구의 경우 보통 200달러 이하는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계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이상, 그리고 300만 원 이상, 이세 가지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200만 원이 넘을 시에는, 관부가세 외에 추가로 붙는 세금들이 더 있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첫 번째로, 200만 원 이하 시계를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뭐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이트 맞고요. 자, 프레드릭 콘스탄트 슬림라인 파워리저브 매뉴팩처 무브 제품입니다. 리스트 프라이스는 여기서 이제 뭐 할인이 되고 해서 1,495달러죠. 이 제품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은 좀 유동적이니까요. 1,100원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1,100원으로 통일을 시킬 거고요. 뭐 참고로 금일 환율은 한 1,112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환율 1,100원을 적용하면 1,495달러는 165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배송료는 다행히 무료니까요. 제품가액은 그대로 165만 원이 됩니다. 먼저 200만 원 이하의 시계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8%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5만 원에 8%, 그러니까 13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래서 165만 원에 이 관세인 13만 2천 원을 더하면요, 178만 2천 원이 되죠. 그 뒤에 부가세인 10%를 또 계산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96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총 31만 원의 세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관세와 부가세가 순서대로 붙어서 관부가세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 결국 18.8%가 관부가세로 붙게 되는 건데요. 한번 이 과정을 천천히 보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관세를 먼저 계산하고 그걸 또다시 부가세를 붙이고 하실 것 없이 바로 총 제품가액에 한 번에 18.8%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만 원 이상은 조금 복잡합니다. 시계는 제가 이제 입문용 추천식에서 언급했었던 노모스 오리온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5달러로 환율 계산을 하면 220만 원 가량 됩니다. 배송료는 이제 무료니까요. 그대로 총 제품가액이 220만 원이 되고요. 앞서 했던 방식대로 관세 8%를 붙여보겠습니다. 17.6만 원, 17만 6천 원이 되겠네요. 200만 원이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부가세가 계산되기 전에 개별 소비세라는 것과 교육세라는 것이 추가로 붙습니다. 아까 관세와 제품가액을 더한 237만 6천 원이 되겠고요. 이제 나라에서 정한 기준가인 200만 원을 여기서 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20%. 그러니까 한마디로 237만 6천 원에서 기준가인 200만 원을 뺀 37만 6천 원의 20%, 7만 5천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교육세가 붙는데요.
교육세는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교육세는 방금 계산한 개별 소비세의 30%입니다. 따라서 방금 계산한 7만 5천 원의 30%, 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계산된 것들을 모두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제품가에게 관세를 더한 237만 6천 원의 개별 소비세인 7만 5천 원, 그리고 교육세인 2만 3천 원. 그래서 총 247만 4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세인 10%를 최종적으로 또 붙여봐야 됩니다. 그러면 272만 원이 됐으니까요. 세금은 총 52만 원이 붙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뭐 세금이 이 정도면 괜찮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으로 조금 더 고가의 시계를 한번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요즘 좀 빠져있는 제니스 디파이 클래식 스켈레톤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 리테일은 한 800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4,550달러입니다. 환율 계산을 해보면 500만원 딱 나오네요. 아, 싸긴 싸네요. 자, 그럼 세금을 하나둘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동으로 계산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세금은 총 191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리테일가가 국내 판매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니까요. 싸긴 싸네요. 네, 이 정도면 이제 70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그냥 국내 정식 매장에서 뭐 서비스 받을 거다 받으면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리테일가보다 세금이 붙어서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국내 가격과 차이가 어떻게 얼마나 나는지 확인하신 후에 본인 스스로 기준을 정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뭐 3,400만 원이 넘어가는 직구는 웬만하면 피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현명한 구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